녹화를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요거 어제 거 풀이를 좀 하는데. 자, 파트 1부터 좀 같이 보실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A의 스타킹하고 푸싱 한번 줄쳐보자. 자, 얘들아, 스택은 뭐였어? 스택은 사타 같은 말. 파일.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탁은 뭐예요? 재고하다죠. 또는 재고라는 명사도 되고. 재고한다는 건 뭐야? 채워넣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녀는 채워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반들을. 자, B는 packing. 싸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자들을. C는 자, 다 같이 pushing. 대신에 쓸수 있는 W. willing. R로 시작하는 rolling. D로 시작하는 dragging.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번 넘어가실게요. 자, reach for 줄치고. 자, 그 다음에 putting on 줄치고, 그 다음에 뒤에 trying on 줄치고. 자, reach가 시험에 세 가지 뜻이 나와요. 자, 파트 1에서는 당연히 손을 뻗다라고 나오고, 자, 파트 2 이상 넘어가면 손님들한테 reach할 수 있는 방법, 즉 다가가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파트 3, 4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you can reach me at 555-7709. Thank you. 자, 전화번호 나오고 이쪽으로 reach 해주세요. 뭐야? 연락하다. 그쵸? 자, 그래서 reach가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와 D의 putting on과 trying on은 동작이었습니까? 상태였습니까? 동작이었죠. 상태일 때는 wearing밖에 안 되는데 있다. 그쵸? 3번 넘어가실게요. 자, 3번은, 자, 이런 그림이고, 자, A에 unloading 줄치고, breaks 줄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줄치자, vests. 그 다음에 leaning against. 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 줄쳤습니다, 일단. 자, load는 뜻 뭐였죠? 싣다. unload는? 그치, unload는 내리다. 이 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brick은 뜻 뭐였습니까? 벽돌이었죠. 자, 벽돌을 내리고 있습니다, truck에서. 자, B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They are doing construction work on a walkway. 자, 그래서 길에서 construction work니까 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buttoning up은 버튼을 채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무엇은 safety vest? vest 뭐고? 조끼. 알겠지? 자, leaning against는 어디에? 기대다. 그치? 자, 4번 넘어가실게요. 자, A에 plugging in 줄치고. 자, B에 램프 줄치고, 자, 라잉 줄치고, 자, 플러그 인은 당연히 플러그를 꼽는 거겠죠. 자, B는 켜는 중입니다. 데스크 램프를. 이미 켜져 있으니까 틀렸다. 그쵸? 자, 이 램프 말고 RAMP는 뭐였지? 비탈길 경사로. 자, 그래서 램프는 램프인지 램프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램프가 들리든 일단 뜻을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돼. 뭐? 조명, 비탈길. 알겠죠? 자, C는 노트북 하나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D는 코드가 라인, 이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에. 여기 있는 코드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시겠습니다. B의 pot. 그 다음에 C의 wiping. countertop. 끝. 자, 일단 A는 요리하고 있던 음식을 스토브 위에서. 자, B는 Removing 하면은 제거하다. 그쵸? Pot은 뭐였어? 자, Pot이 뜻이 많았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Pot은 화분이란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냄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자기라고 나오기도 한다고 했었다.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주방이니까 여기를 냄비라고 보셔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닦고 있는 세계. 자, 다 같이 한번 wiping. 자, M으로 시작하는 건뭐 있었지? mopping. 그 다음에 또 P로 시작하는 polishing.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책상 위나 테이블 위를 말할 때도 counter 또는 countertop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다. 그쵸? 자, 6번 넘어가실게요. 자, 일단 사람이 없고, A.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A dock has been built in a port. 자, dock은 명사, 동사 다 됐고요. 명사일 때 뜻은 선착장. 동사일 때는 정박하다. 자, port는 같은 말두개더 있어요. H로 시작하는 harbor. 자, 그 다음 또 P로 시작하는 pier. 전부 다 어디였습니까? 항구. 자, 그 다음에 낚시하고 있다 보트에서 지나가고 있다 어디 아래를? 브릿지 아래를. 자, 다 같이 under 보겠습니다. 자, under 대신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도 underneath. 자, 또 하나 B로 시작하는 beneath.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요세개다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씩 다시 읽어보자. 시작. Under, underneath, beneath. 자, 그 다음에 D는, 자, tourist가 boarding a ferry. 뭐 하고 있어? ferry에 탑승하고 있다. 우리 회리호라고 한다, 한국에서 한다고 했다. 그치?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뒷바닥 넘겨보세요. 자, 파트 2. 자, 7번에서, 자, 31번까지. 자, 일단은 요거는 바로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이하기 전에 뭐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시험지 꺼내보세요. 자, 지금부터 또 다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봅니다. 이거는 어저께 쳤던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시험지 줘보세요. 파트 2 펼쳐봐봐. 파트 2 펼쳐보세요. 줘보세요. 자, 파트 2는 문제 푸실 때 보면은 실제 시험지도 이렇게 되겠어요. 밑에 공란이 많아요. 저는 이 공란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한들, I'm still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순간 딴 생각하거나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영국식 발음이 심하면 나도 못 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Number seven. 소리 조금만 키우자. 아, 또 삼성 이거 좀 귀찮네. Number seven. 자, 저는 그 밑에 공란에 시험 칠때 반드시 이렇게 해요. Number seven. When should I return the contract? A. To Ms. Kwan. B. In a certified envelope. C. We need it by Friday. Number eight. Will someone get the guest speaker some coffee? A. He only drinks tea. B. They stayed here last week. C. I think one microphone is enough. 9. Who is heading the committee for the renovation? A. A new fitness center. B. Taro is in charge. C. Before 11 o'clock. 10. Don't you need a projector? A. Yes, should I order one? B. A special project. C.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보기까지 적었지만은 실제로 보기는 적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When return 계약서 이렇게만 넣어도 아 언제 계약서 돌려줘야 되는지 알수 있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야. 근데 A는 사람이니까 들었을 때 나는 분명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자, B는 envelope. 자, envelope은 뭐야? 봉투에. 그럼 이거는 장소니까 틀렸어. 자, 금요일까지니까 얘가 정답이겠죠. 알겠죠? 그럼 나는 그 시험지 어떻게 When return 계약서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야.
그럼 8번. 자, guest speaker한테 누가 커피 좀 갖다 주라고 물어보니까, 자, A는 이 사람은 티만 마신다니까 얘가 정답이었고요. 자, B는 지난주에 이것만 들어도 웬 정답이니까 틀렸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이크가 충분하다. 게스트니까 how many 정답이죠. 들었을 때 오답처리. 자, 그 다음에 9번. 누가 어디로 가든지를 물었어요. 근데 A는 장소라서 틀렸고, B는 사람 나왔어요. C는 before, after 다 누구 정답? 웬 정답? 오답처리. 그 다음에 10번. 뭐라 적어놨노? 아, 프로젝터 안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주문할까? 정답. B는 프로젝터 때문에 프로젝트 비슷하게 되는 거 오답 처리. C는 장소니까 틀렸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지금 다시 풀어볼게요. 자, 받아쓰기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어디다 하겠노? 여기 바로 밑에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지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정답 체크 다시 하고. Number 7. 자, 시작합니다. Number 7. Who has to approve of this budget report? A. The director of accounting. B. It's quite an improvement. C. By tomorrow morning. 자, 다시 할게요. Number 7. Who has to approve of this budget report? A. The director of accounting. B. It's quite an improvement. C. By tomorrow morning. 8. Why was the lunch special cancelled? A. That'll be $10. B. Because we ran out of ingredients. C. The product was launched this morning. 9. What type of shoes did you buy? A. I got some sandals. B. Talk to Sue. C. Yes, at the department store. 10. The break room has enough cups, doesn't it? A. He would like some tea. B. A reservation for noon. C. No, it needs more. 11. When will upgrades to the computer lab be completed? A. 20 new monitors. B. It's at the end of the hall. C. This Wednesday, I believe. 12. Do you want us to send you the document by email or by fax? A. I don't have a fax number. B. A detailed invoice, please. C. It should be in the mailbox. 13. How much of the travel expenses is allocated to meals? A. A soup and salad. B. About 20%. C. An expensive suitcase. 14. Would you like to come and watch the baseball game with me tonight? A. Sure, that'd be fun. B. By 2 runs. C. My watch is broken. 15. Isn't the repair technician scheduled to visit? A. On the 4th floor. B. About sales techniques. C. No, that's tomorrow. 16. Who is going to reserve the conference room? A. Let's go to the lobby. B. Lunch will be served. C. I already did it.
Number 17. Excuse me, where are your canned goods? A. I need them for a camping trip. B. Down aisle 5. C. No, I can't see any. Number 18. May I borrow your laptop for an interview this morning? A. No problem, but I need it this afternoon. B. Yes, I purchased it last week. C. For the new internship position. Number 19. Will the coffee shop be closed because of the storm? A. An umbrella and some boots. B. Stay right here for now. C. We usually get a text message about that. Number 20. Didn't the employees have a chance to sign their new contract? A. No, Ms. Lee put up the sign. B. 5 new staff members. C. Not yet, but soon. Okay. 자, 지금 여러분들 적은 거랑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크립트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꺼내서 같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 건 누가 승인을 하는지를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who approve를 들었을 때 적었어요. 자, 근데 A는 사람 디렉터 나오니까 정답. 그치? 자, B는 improvement. 이거는 proof 때문에 improvement 나온 거야. 비슷하게 되는 거 오답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C는 자, 내일 아침까지 하니까 이거는 when 정답이 되잖아. 그치? 오답 처리된다. 그쵸? 자, 그 다음 8번. 왜 이게 지금 캔슬되는지 물었거든요. 근데 A는 저기 뭐야 가격이 나오니까 how much 정답. 자 B는 왜냐 하면 어쩌고 저쩌고 정답되고 C는 오늘 아침이니까 웬 정답 틀렸어요. 자 그러면 9번 무슨 종류의 신발을 샀는지 물어보니까 샌들 샀대 정답 A. 자 B는 수라는 사람이 아마 나왔을 거야 그렇죠 틀렸고 자 C는 yes 나오자마자 오답 처리. 그다음에 10번 뭐라 적어놨노? 아 브레이크룸에 지금 컵이 enough하게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A는 그가 뭐라고 전했노? 아 그는 T를 원한다고 그치? 상관없고 이거는 무엇을 원하는지 what을 물어야 되고 B는 노에서 명사였네 그치? 명사라서 오답 처리했고 C는 아니요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C가 정답이 되겠죠. 자 11번 언제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물어보니까 자 A는 개수야. How many 정답. B는 장소였어. 틀렸어. 그래서 수요일이라고 말하는 C가 정답. 됐습니까? 자 12번. 자 이것을 이메일로 보낼지 팩스로 보낼지 물어봤어요. 알겠죠? 둘 중에 뭘로 보낼까? 근데 A가 나는 팩스 번호가 없다고 하니까 이메일로 보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A가 정답이었고 자 B 같은 경우는 역시 invoic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what 정답이고요. 자 C는 이메일 때문에 나오는 mailbox가 있는데 이건 장소니까 where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how much 가격을 물었어. 근데 A는 샐러드라는 명사 나오니까 틀렸고 B는 20% 이게 아마 정답이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C는 명사니까 what의 정답이야. 그래서 내가 D를 만약에 못 들었어도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오답 처리하면 정답 이거밖에 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 오늘 와서 같이 게임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A가, 그래, 재미나겠다니까 정답이고, B는 개수가 나왔어. 오답 처리. C는, 여기서 보든, watch는, 여기서 나온 watch랑 다르죠. 얘는 시계가 보장한 거니까 틀렸다. 그치? 그 다음에 15번. Repair Technician이 오늘 방문하기로 돼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A는 4층, where의 정답. B는 테크닉이란 말이 아마 비슷하게 들렸을 거고 자 C는 내일이다 하니까 C가 정답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6번 누가 방을 예약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A는 로비에 가재 틀렸고 B는 런치가 나오고 C는 이미 내가 했다고 하니까 C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어디에 캔으로 만들어진 그 상품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참치캔 같은 거. 알겠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 A는 캠핑 출입에 필요하다. 이건 뭐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본 게 아니니까 틀렸고 자 B는 아요 통로 5번에 가시면 있습니다. 하니까 정답은 B가 되고요. 자 C는 노에서 바로 오답 처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 내가 랩탑을 빌려도 되는지 물어봤다. 그쵸? 그러니까 근데 오후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A가 정답이었고 자 B는 지난주에서 when 정답 C는 for 명사니까 why 정답 됐습니까? 그 다음 19번 커피숍 문 닫는지 물어보니까 A는 그냥 명사 오답 처리 B는 장소 where 정답 C는 보통은 우리가 텍스트 문자로 받아서 알게 된다고 하니까 C가 정답 자 그 다음 20번 뭐래 저거 한 거 맞다. 인플로이들이 지금 new contract에 사인하는지 물어보니까 자 사인 때문에 같이 똑같이 나온 사인 A 오답 처리하고 자 B는 개수니까 how many들 그쵸? 그럼 몰라도 정답은 C밖에 안 되겠죠. 아직 자 이게 연습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기초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어려웠겠지만은 700반은 이제 어느 정도 듣는 연습이 됐으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이다,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들 나머지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보자. 자, 21번부터 같이 풀이할게요. 자, 평서문은 있잖아. 뭐 잘 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나 까먹었어. 패스워드를.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자, 내가 항상 뭐 중요하대 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보어 중요하댔지.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알겠지? 패스워드 까먹었어. 근데 A는 30장. 이거는 how many니까 틀렸고. 자, B는 on my computer at work. 전부 다 장소니까 where 정답이죠. 자 그러면은 A, B에서 오답 처리하면 정답은 C밖에 안 되겠죠. 내가 다시 리셋, 다시 세팅해 줄게. 자 22번. 자 when의 시제를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언제 에어컨이 get installed, 설치됐는지 물었어요. 근데 A는 그 기록이 파일링 캐비넷에 있으니까 그 안에 보시면 이 기록이 언제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보통 얘는 where의 정답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기록을 말하니까 정답은 A가 될 수 있겠죠. 자 B는 no에서 바로 오답 처리. 그 다음에 C는 during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 certain times of day 그날의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이거는 when의 정답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답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2번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AC에서 고민이 좀 됐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Let's order the standing desks that Miss Choi suggested. 중요한 거 이것도 뭐야? Let's는 목적어까지가 중요해. 뒤에 다 버려도 돼. 자 그러니까 스탠딩 데스크 사자 주문하자 다 팔렸다 정답 나오죠? 자 B는 on the right 오른쪽에 틀렸고 C는 전체 명사니까 what 정답 자 24번 walking or riding bike 둘 중에 뭐 할 건데 자 도서관 멀지 않나 이거는 뭐야 바이크 타고 가자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다 같이 읽어보자 kilometers miles 누구 정답? How far? 그쵸? 그리고 every weekend, every 동그라미. 자, every 붙는 건 다 누구 정답? How often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B는 how far나 how often으로 물어야 나오는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C는 right across, 바로 건너편에. 됐습니까? 자, 뒤로 넘겨서 25번. 자, How often은 how often에서 거의 정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지만 주어 동사까지 드릴게요. 자 얼마나 자주 내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자 A는 보니까 solar powered 이게 무슨 말이고 태양열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 이거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A고요. 자 모르겠으면 B에 자 여기 나와 있는 change는 명사야 동사야.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얘는 명사고 뜻은 잔돈. 알겠죠? 자, 이거는 change란 단어만 반복되어 있고요. 자, C는 flight schedule을 확인해 주세요. 상관없다, 그쵸? 26번, was the 12 PM client meeting postponed? 자, 중요한 건 미팅이 postponed 됐니? 이 말이잖아, 그치? 근데 A에 메모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니까 정답. 자, 모르겠으면 B는 봐봐. 전부 다 장소죠. Where 정답.
자, C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뭐 했다. 이거는 when 정답. 됐습니까? 27번. 어디에서 우리가 티켓을 살 수 있는지 물으니까 자, A는 7pm쯤에. 이거는 when 정답. B는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 말이죠. 자, 우리 어디서 티켓 사? 아, 근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일단 정답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처음에 모르거든? 자, 근데 분명히 주어가 우리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갑자기 she가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럼 C에서는 she에서 바로 오답 처리. 자, 이건 뮤지컬 때문에 나오는 great singer 이런 식의 오답입니다. 자, 28번. 자, 이 단어 다 같이 제일 끝에 있는 거 square. 이건 어디야? 우리 Times Square 뭐예요? 광장. 알겠지? 자, 그래서 가장 빠른 길, 이 광장으로 가는. 자, A는 a weekly fee. 자, 일단 fee 명사니까 what 정답. 자, B는 마야가 알아, 제니스가 알아,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랬죠? 자, 칼리가 알아, 정답은 B. 자, C는 two more, 두 개 더, 개수니까 누구 정답? How many? 됐습니까? 자, 29번. 자, Dr. Lin 나오면 의사 적어놔야 돼. 알겠지? 의사가 가능해. 너를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야? 이번 주 수요일이야. 자, 근데 A는 chapter 2, page 10. 이건 전부 다 위치니까 where? B는 의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아이템은 not available 하다 말 안 되고, 그치? C가 다음 주는요? 대묻는 정답. 자, 30번. 컬러 프린터가 out of ink야. 무슨 말이야? 잉크가 없는. 자, 우리 재고가 없는 뭐였어? out of stock. 우유가 없는. out of milk.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프린터 잉크 없지? 방금 내가 썼는데 있단 얘기죠. 정답은 A. 자, B는 내 펜을 빌려가세요. C는 out of paper, 종이가 없어요. 이건 out of만 반복되고 있는 오답. 자, 31번의 why는 왜입니까? 제안입니까? 그렇지. Why don't 주어 동사는 무조건 제안이다. 그쵸? 자, why don't we get some wrapping paper for these presents before we give them? 자, 여기서 get은 사다일까? 얻다일까? 자, wrapping paper, 포장지야. 포장지를 get하는 게 어떨까? 이 선물들을 위해서니까 뭐겠어요? 사다가 되겠죠. 자, A는 yes에서 틀렸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why는 왜가 아니라 제안이기 때문에 대답 가능해요. 자, 근데 뒤에가 you can use the microphone in the auditorium. 갑자기 강당에서 마이크 쓸 수 있대. 말 안 되고. 자, B는 hopefully 바라건대 프로젝터가 이번에는 작동했으면 좋겠다. 상관없다. 그쵸? 근데 마야가 할 수 있는 말. 바라건대 인터넷이 제발 이번에는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작. Hopefully the internet will work this time.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쵸? 근데 C는 there should be stationery. 자, 이 단어 내가 외우라고 분명 했어요. 뭐 할 때? utensil 할 때. 자, stationery 뜻 뭐였지? 문구, 문구류. 그쵸? 자, 그러면은 stationery store니까 어디겠어? 아트박스인 거야. 알겠습니까? 주변에 있을 거다 하니까 정답은 C가 된 거지. 됐습니까? 자, 파트 3랑 파트 4는요. 신유형에 대해서 잠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문제랑 스크립트랑 같이 보는 건 기초반만. 700번은 문제만 보세요. 62번 나오는 부분. 자, 62번. 자, 줄 치세요. Speakers discussing 줄 치고. 문제 Speakers discussing 줄 치세요. 자, Speakers discussing은 무조건 주제를 묻는 질문이에요. 알겠죠? 잠깐만 있어봐. 이거를 이거 다른 거야? 아, 707이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니요. 27L 해설서. 이거지. 여기다, 그치? 자, 62번. 여자가 계획하고 있는 거. 여자 말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쵸? 자, retirement, 은퇴 파티, trade show, 무역 박람회, 자, award ceremony, 시상식, 그 다음에 quality inspection. 자, inspection 중요하죠? 뜻은 검사, 점검. 자, 그러면 요거 동사로 검사하다, 점검하다 할 때 쓰는 동사는 inspect다, 그쵸?
자, 그 다음에 63번 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자, 여자가 남자한테 뭘 하라고 요청하는가? 이 말은 여자 말 들어야 돼? 남자 말 들어야 돼? 여자 말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자, 음식을 더 주문해라. 자, business trip을 가라. 자, business trip 하면 출장. 그 다음에 C는 front desk에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contact 별표. 자, contact은 뭐예요? 연락하다. client한테. 연락하는 거는 들을 때도 컨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연락하는 수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밑에 적으세요. call, 전화하다. 그 다음에 text, 문자 보내다. T-E-X-T, text. 아니면은 이메일 보내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컨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정답에.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 우리 700번은 같이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기초반들은 거기 지문 같이 듣고 눈으로 보면서 같이 보세요. 아, 왜 또 혼자 됐다가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Questions 59. 그 다음 거. 5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자, 직청식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반은 그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도 같이 보시면 돼요. Hi Hiroshi, I'm just working out the plans for the trade show on Friday. 자, 금요일날 뭐가 일어나? 트레이드 쇼가 있는데 그거 작업 중이야.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I was wondering if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쵸?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with one thing. 자, 하나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 Yes, whatever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Thanks. We actually need somebody at the front desk in the morning. 자, 아침에 누가 필요해요? Front desk에 사람 필요하다고 그랬죠? From 8 to 9. 8시에서 9시까지. Colette was going to do it, but she is no longer available. 자, 누군가가 하기로 돼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no longer available.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다고 했어요. I need someone to take her place. 그녀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Let me check my schedule. 자, 스케줄의 영국 발음 다시 한번 schedule. Schedule. 자, schedule 또는 calenda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Let me check my schedule. Oh, I do have something planned at 8. 자, 그날 내가 계획한 게 있긴 한데 But it's not too urgent. 그렇게 urgent 뜻 뭐야? 급한, 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I'll move it to some other time so that I can help at the event. 그거 옮기고 일정을 옮기고 내가 너 하는 거 도와줄게 이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그 밑에 여기 나와 있죠, 글씨 Visitor Dentist 요거 돼 있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제 문제 좀 보자. 자, 여자 계획하는 거 트레이드쇼라고 처음에 얘기했고 그 다음 63번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거였고 자, 무슨 약속을 남자가 취소할 것인가? 이거 아까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덴티스트였구나. 이거 다시 들어볼게요. 내가 못 들었는 것 같다. Oh, I do have something planned at 8, but it's not too urgent. I'll move it to some other time, so... 근데 8시에서 9시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치과 방문밖에 안 되겠네. 맞지?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5에서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5번. 자, 여자에 따르면 하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여자 말 들어야 정답이 나오겠죠. 여자 동그라미 치고. 자, in 2 weeks 줄 치고. 자, in 2 weeks는 2주 아니야, 2주 후야. 2주 후였죠. 2주 후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자, A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거다. 출시하다 할 때 우리가 introduce로 쓸 수 있어요. 왜? 소개되는 거니까. 론치나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B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C는 직원이 떠날 거다. 그 자리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자. Merger.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합병. 합병이 승인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6번. 자, 화자들이 일하는 장소. 장소도 초반에 나온다. 그쵸? 자, A, B. 자, 은행. C는 real estate 어디였죠? 부동산. 그쵸? 자, 그 다음에 67번. 그래프 보고 남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일단 이것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Here is the report showing each team member's contribution to this quarter's sales. 자, 다 같이 읽어보자. Contribution. Contribution. 자, contribution 아시는 분?
기여, 기부, 알겠죠? Here is the report showing each. 자 여기 리포트에서 보여줍니다. Showing. Showing each team members. 자 each team member를 보여줍니다. 각각. Members contribution to. 자 이 사람들이 contribution 기여에 대해서. Members contribution to this quarter's sales. 자 이번 분기의 판매에 대해서. Thanks. You've probably heard that director of marketing, Ricky Yang, 너 이 사람 들어봤지? has taken a different job and will be leaving in 2 weeks. 여기. has taken a different job. 다른 job을 취했어. 그래서 and will be leaving in 2 weeks. 2주 뒤에 떠날 거라고 그랬다. 그쵸? leave라는 말 썼다지. 그쵸? Yes, he told me yesterday. Considering your team opens the most new savings and checking accounts, I think you could really do well in that role. 자, 다 같이 checking account. 그 다음에 savings account. 자, 7회번 이거 뭐였죠? 예금, 계좌, 은행, 짤강에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계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은행이 돼야 되겠죠. 그쵸? I think you could really do well in that role. 자, 그 역할 잘 해낼 것 같다. Would you like to apply? 자. Of course. As you know, another employee on my team actually had slightly higher sales this quarter. But I do think that I would be perfect for leading the marketing department. 이게 다야? 자, 일단 들어보자, 다시. Of course. As you know, another employee on my team... 자, 우리 팀의 another employee, 다른 직원이... My team actually had slightly higher sales this... 지금 거의 이제 hired, 고용이 됐어요.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But I do think that I would be perfect for leading the marketing department. 그럼 자기가 leading the marketing department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알겠죠? 이끌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보실게요. 자, 65번에 2주 뒤에는 직원이 떠난다 했다. 그쵸? 정답은 C가 맞았고. 그 다음 66번 아까 내가 은행이라고 했다. 그쵸? 그 다음에 67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라파엘이 정답인데 왜 라파엘이 정답이냐면 자, 이거는 이 부분 같이 그 지문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좀 읽을게요. 아, 이게 hire이 고용하다가 아니라 더 높은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자, 보시다시피 다른 직원이 지금 조금 더 높단 말이야. 이번 분기에. 하지만 나도 괜찮다 이랬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자기가 조금 못한 거야. 알겠지? 그럼 제일 잘한 직원이 누구였어? 에드워드잖아. 그럼 이 사람보다는 조금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라파엘이 되는 거죠. 알겠죠? 어려워요, 이거는. 넘어가요. 자, 그 다음 68에서 70번 보겠습니다. 자, 68번. 자, 무슨 회사에서 화자들이 일하는지, 자, A, B, C, D, 자, D에 다 같이 agriculture. 어딥니까? 농업. 자, 그 다음 69번. 그래픽 보고, which file did a man attempt to send? 어떤 파일을 남자가 보내려고 했는가? 자, A, B, C, D. 자, 그 다음에 70번. 여자가 recommend doing. 뭘 하라고? 지금 recommend. 자, recommend 나오는 거 마지막 쪽에 정답 나온다 했죠? 추천하는가? calling supervisor한테 전화해라. 다 같이 읽어보자. authorization. authorization. 자, authorize까지 하면 동사고, ation 붙이면 명사예요. 승인, 허가. 알겠지? 그 다음 B는? 자, 프로그램을 닫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C는? 기다려라. 언제까지? 매니저가 돌아올 때까지. 자, D는? 사이즈를 줄여라. 파일에. 됐습니까? 자, 일단 요것도 그림 보면서 다시 보실게요. 문제.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Freddie. How was your first week at our design firm? 자, 여기는 무슨 회사다? Design firm. 상대방한테 첫 일주 어땠어? 즉, 상대방 남자는 여기 신입인 거예요. 그치?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좋아요. I finished with all the orientation courses for new... 자, 지금... I finished with all the orientation courses for new employees. 자, 지금 오리엔테이션 코스는 다 끝냈다고 했어요. 신입에 대한. I completed my last assignment creating a brochure. 자, 이거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I completed my last assignment. 자, 지난번 assignment, 배정 업무는 끝냈습니다. Creating a brochure. 자, brochure 만드는 거. brochure 뭐였지? 책자였죠. 같은 말. pamphlet, booklet. All I have to do is email it to our department. 자, 다 같이 all I have to do. All I have to do is까지가 항상 주어예요. 알겠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내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말인 거야. 알겠지?
All I have to do is email it to our department head, Mr. 자, department head한테 뭐 하면 된다? 이메일만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Mr. Poling, but the system doesn't work. 근데 시스템이 doesn't work, 작동을 안 해. He's on vacation and wanted me to email it after I was done.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갔어요? 휴가 중이라고 했어요, 그쵸? He's on vacation and wanted me to email it after I was done. 자, 그래서 뭘 원했냐면 내가 끝나면 이메일을 보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발음 되게 어렵다, 그쵸? Oh, your file might be too big. 자, 이거 근데 파일이 너무 커서 안 되는갑다. The file size limit is 50 megabytes. 자, 50 megabytes로 줄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That's it. This file is 65 megabytes. 이거 65이었는 거야. 그러니까 Morgan TIFF로 바꿔야 되겠네, 그쵸? That happens to a lot of people.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돼서 You should probably just wait until he returns. 자,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And show him your assignment then. 그때 너한테 보여주라고, 알겠지? 그때 그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지금 너무 파일 크니까 안 보여주니까, 알겠지? 그래서 68번은 나왔고, 69번 아까 나왔고 Chapman 이게 정답. 아, 이 사람의 잠깐만. 남자가 보내려고 한 건 65라고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챕맨이 되겠네요. 근데 이 여자는 55까지 줄이라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아까 C였고. 그다음에 70번. 여자는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된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뒤로 쭉 넘기세요. 95, 96, 97 보겠습니다. 자, 95번. 무슨 이벤트에 대해서 화자가 전화를 했는가? 자, A, B, C, D. 자, 쿡오프 하면은 뜻 적어주세요. 요리 경연대회네요. 쿡오프 하면은 요리 경연대회. 자, 그 다음에 96번. 그래픽 보고 언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가? A, B, C, D. 자, 그 다음에 97번.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do? 자, 화자가 청자한테 뭘 하라고 요청하는가? 자, 다른 장소에 연락해라. 자, 다 같이 venue. 장소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뜻 적으세요. Release statement 하면은 성명을 발표하다. 자, statement 성명을 release 발표하다. 내놓는 거니까 발표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put up some decorations. 자, 데코를 붙여라. 그 다음에 inspect, 점검해라, 장비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0, 여기까지구나. 자, 그럼 요것도, 문제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arry. It's Beth, the stage manager. 자, 여자는 다 같이 stage manager. Stage manager. 무대 매니저인 거예요. 알겠죠? This call is in regard to the musical at the open air theater tomorrow. This call is in regard to the musical. 자, in regard to, about하고 같은 말이거든. 자, 지금 뭐인 거는 이 콜이 뭐냐면 뭐에 관한 거냐면 This call is in regard to the musical at the open air theater tomorrow. Open at our theater. 우리 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때문에 지금 모이라고 한 건데 혹은 콜인데 It looks like a thunderstorm is on its way. 자, 다 같이 thunderstorm. thunderstorm. 자, 이거 모르시면 거기 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돼요. 자, thunderstorm이라고 하면은 뇌우. 알겠죠? 그러니까 막 뭐고 번개치고 막 비 오고 난리 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on the way. 자, 그래서 thunderstorm이 오고 있어. It looks like a thunderstorm is on its way. We have to move the performance to the next day. 자, 그래서 다음 날로 옮겨야 될 것 같아. Overcast skies. 자, 그러니까 Sunday에 지금 thunderstorm이 오니까 여자는 월요일 날 하자고 지금 제안한 거잖아. 그치? Overcast skies are expected. 자, 또 다 같이 이것도 over sky. 아, 다 같이 해야 되나. Overcast sky. 다 같이 overcast. Overcast. Overcast는 영국 발음이니까 overcast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구름 낀 하늘 같은 거. 알겠죠? 이거 좀 예쁘게 말하는 거 없나? Overcast. 구름이 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구름 낀 하늘이. Overcast skies are expected.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기대가 되고. But luckily there won't be any rain. 자,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는 하지만 no rain 비는 안 올 것 같아. I'm afraid that a lot of people who purchase tickets.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purchase ticket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People who purchase tickets won't be able to make it though. 자, won't be able to make it though. 자, 다 같이 해보자. Make it. Make it. 자, make it 내가 뭐뭐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오다 가다 만나다.
알겠죠? 적어두세요. Make it. 그래서 구매 그 티켓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won't be able to make it. 오다 가다 만나다. 여기서는 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많은 티켓 산 사람들이 많이 못 올 것 같아. We'll have to reimburse them. 자, reimbursed 뭐였지? 상환하다, 배상하다, 그쵸? Can you please release a public statement about the rescheduling? 자, 그래서 공식 성명을 발표를 좀 해줘. As well as the process for initiating a refund. 자, 그러면 환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 95번은 그래서 뮤지컬이었고요. 자, 96번은 아까 월요일이라고 했고, 97번은 성명 발표를 해달라고 했죠. 그쵸? 이거는 그대로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에서 100번. 자, 98번 문제. 자, speakers discussing 줄 치고, 자, 요거는 주제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speakers discussing은 주제이기 때문에, 초반에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auto dealership, 자동차 대리점. 그 다음에 frozen dessert shop, 냉동 디저트, 가게. interior design firm, landscaping company, 조경회사. 자, 그 다음에 99번. 그래픽 보고 어떤 장소가 화자가 추천하는지. A, B, C, D. 그 다음에 100번. What does a speaker say he will, 자, 같이, distribute. distribute. 요거 내가 나온다고 외우라 했죠. 같은 말. hand out, pass out. 전부 다 나눠주다, 배포하다. 자, 화자가 무엇을 배포할 것이라고 하는가? catalog, contract, 계약서, sample, 사진. 됐습니까? 자, 요것도 그림 보면서 다시 또 풀어볼게요. A. 옆에는 subway station. B. 옆에는 bank. 자, C는 여기 있고, D 옆에는 parking garage.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Okay, let's look at some possible locations for where we can open our second ice cream parlor. 자, second ice cream 가게를 열려면 여기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가능하게 봐야 될지 한번 봅시다. We would need a space that has a kitchen so we can prepare our frozen treats. 자, frozen treat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kitchen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frozen dessert를 만드는 가게다, 그쵸? If you look at this map, the location across the subway station. 자, location 어디? The location across the subway station is. subway station 건너편이니까 A가 되겠다, 그쵸? The location across the subway station is available. But in my opinion, the building opposite the bank is. 하지만 내 의견으로는 어디? Building opposite the bank. 은행 맞은편이니까 어디? B. Is the smarter option. Smarter option. 조금 더 똑똑한 옵션이 될 것 같다. There's a lot more foot traffic. 거기에 foot traffic이니까 뭐 사람들이 다니는 교통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The pictures I'm handing out now shows how the interior is laid out. 자, 지금 내가 나눠주는 The pictures I'm handing out. Hand out 들었어요? Now shows how the interior is laid out. 어떻게 인테리어가 laid out 돼 있는지 보여줄 거다. 배치돼 있는지. Let me know if you have any concerns with it. 자,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니면 뭐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다오. 자, 그래서 98번은 정답 B였고요. 자, 99번은 빌딩 B가 되는 게 맞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뭘 나눠준다고 그랬어? Pictures 나눠준다 했다.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자, 우리 700번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요거 제가 해설지까지 이렇게 해석까지 다 돼 있는 거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틀린 거 내가 해설을 안 해주더라도 만약에 91번 틀렸다 그러면은 그 위에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정답이 나왔는지까지 여기 해설까지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주말인데 자 저번 주, 이번 주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